나는 간일만 평생을 고착해 왔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만류를 받고 또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간만 고집한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대 생활에 필요한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일 기술로 나오는 작품이 현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전통이라는 의미는 자꾸 가까이 할수록 매력을 줍니다. 통영가스의 세 가지 기술을 정춘모 선생님이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가디리 혼자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작업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양태일은 섬세함을 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가디를 해오고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쓰던 갓을 응용한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실험도 해봤지만 전문적으로 가는 것이 갓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디자이너들과 의논하여 B쪽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만든 갓은 반세기 동안 연마해서 만들어 온 갓이기 때문에 역작품으로 만든 갓은 훗날 재현이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잘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춘모 하면 통영 갓이죠.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제 나름의 이제 규칙을 좀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좀 변화가 있는 게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을 좀 의식적으로 정해서 좀 삶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업에도 좀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초기 작업들은 지금 작업보다 훨씬 더 정제되어 있고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의 작업들에서 조금씩 그런 규칙이나 단순함 속에서도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예술가의 삶이 예술가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레 앞에 앉기 전에 많은 생각이나 고민을 하게 되고 정작 이런 고민들이 물레 앞에 앉게 되면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손이 이제 흙과 이제 마주하게 되면 머리의 생각을 좀 대신하는 것 같거든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레 앞에서는 머릿속에 특별한 생각이 들진 않아요. 공예가는 자기가 다루는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 재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밀하게 알아보는 경험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그 가시 재료가 가진 그런 부드러움이라든가 섬세함이라든가 또 그 행위를 반복하는 그 장인 선생님의 모습들이 감명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도자기가 사실 불에 들어가기 전에 흙 상태일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리 작업처럼 그런 흙의 부드러움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가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드러운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변치 않는 색상이라든가 아주 단단한 강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공예가로서 이거 재료를 진중하게 다루고 이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니까 이제서야 조금 비로소 백자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백자가 가진 물성들이라든가 색이라든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해오던 것도 꾸준히 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재료의 물성을 바탕으로 백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늘려보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